동포 여러분, 지금 차국당은 그 어딜 가나 마식용 석도 창조로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 평양의 영웅대거리에도 조선노동당 창군 예순교도 돌술 맞으며 이렇게 훌륭한 살림집이 일도섰습니다. 이번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들에게 정말 최고급의 이런 살림집을 이제 무상으로 안겨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들이 살림집을 건설한 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이 설계 형성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시공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이런 지도를 주셨습니다. 몸소 건설장을 찾으시고 그 최상의 수준에서 조금 더 손색이 없이 흠잡을 데 없이 이렇게 지어야 한다고 뜨겁게 가르침 주셨고 그리고 9월 28일에는 또다시 이제 찾아오셔서 살림집에 놓은 가구들 거기에 대한 것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보아주시면서 이제 거울은 원형 거울을 놔야 된다는 거 소재에는 교원들이 집에 들어와서도 이제 연구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반씩 이런 책꽂이도 만들어줄 때에 대한 것을 비롯해서 정말 그 교원 살림집으로서 그 흠잡을 데 없이 다 이제 하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10월 9일 준공식에까지 참석하시고 이어서 살림집 44층 제일 꼭대기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시면서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봐주시고 300명의 이번에 새 집을 받는 교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몸소 이제 찍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300명의 교원들이 다 입사했습니다. 그게 이제 젊은 학자들, 또 교원들, 또 노학자들도 했는데 한번 가서 직접 보시면서 입사한 교원들과 정말 그 느낌을, 소감을 좀 이렇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주의 문명국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저국당에 소산한 교육자 살림집. 동포 여러분, 우리 함께 교원연구사들이 사는 새집 구경을 가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집 구경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여기가 공동살림방입니다. 이렇게 하면 찬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 더운물이 나옵니다. 정말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개미를 또 메고 나갈 과잉재들을 키우는 대학의 교원연구사들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김성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에게 이렇게 최상급의 살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각기 그 우리나라의 그 최고급 대학에서 김성종합대학 세대중 전문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과연구사업을 하면서 세대주는 그 교수 박사로,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이 다 연구사입니다. 자고 다 학위 소유자입니다. 말하자면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졸업하고 둘째 아들은 김책공업 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다 박사원을 졸업하고 다 정보기술에서 우리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세대주로 말하면 1974년도에 170차 귀국선으로 도쿄조선중공학교
를 졸업하고 조국의 대학에 진학하고 저 역시 갔습니다. 저희 부모가 교수박사인 종합대학 교수박사 이게 이때까지 궁지감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궁지감 가지고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머리가 좋지 못하니까 아버지 수학을 잊지 못한 게 지금 굉장히 후회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다 한생을 과학연구 사업에 그 종사하신 부모님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큰 집을 받아내면서 정말 격려하는 김종우 원수님 과학적 시상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본주의 부귀영화라는 말은 알고 있지만 격려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과학자들,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안겨주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이거 주택이다, 부동산이다, 면적 정말 심각합니다. 예. 근데 이 집은 면적이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아마 조국 방문 기회에 예. 이 집에 온다면은 깜짝 놀랄. 예, 깜짝 놀랄 뿐 아니라 자식을 자녀를 조국에 보낸 예. 현재 계시는 시부모님들도 아마 말로서가 아니라 실생활을 통해서 원수님께서 얼마나 과학자들을, 교육자들을 아끼고 하시고 내세워주시는가 하는 걸 정말 절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결코 해외에 있는 친척이나 혈육만이 아니라 북남 해외 모든 우리 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이걸 정말 소리 높이 아주 자랑하고 싶고 우리나라를 똑똑히 보라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수학을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젊을 때는 그때는 나에게 조국이 없었기 때문에 수학을 못했다. 눈물이 안 나. 이 집에서 이 하나하나 이 모든 게 우리의 집, 우리 집, 우리 집은 정말 당의 품이고 원수님의 품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조국에 귀국을 하면서 세상에 불어먹소라 노래 항상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인가 물어보면 저는 그 노래 항상 부르는데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방의 품 우리는 모두 다 신용제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깊은 요운을 안고 우리는 19층 1호에도 들려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앞이 확 트인 이런 명당 자리에 바로 우리 아빠도가 섰습니다. 이 베란다에서 내다보게 되면 사회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전우역, 전승역, 지하철도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고 저쪽 베란다에 나가서 보게 되면 이 령원강이 흘러가는 게 참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정말 같은 음식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옳습니다. 여기서 식사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훌륭한 집을 받고 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는데 그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집이 너무 황홀해서 제 소감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나라에 나가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에도 갔고 주변 나라에도 갔고 여기서 그 나라 교육과학자들의 살림집들도 가봤는데 제가 받은 이 우리 집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오늘은 우리 가정의 모든 꿈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서 이루어졌고 내일에는 우리 가정뿐 아니라 온 나라 가정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 복이 있다고 남편 복이 있다고
이렇게 부러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벽을 타고 나서가 아니라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개혁자들을 애국자로 내세워주시고 진짜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오늘과 같이 우리 개혁자 가정, 과학자 가정들이 이 세상 만복을 제일 먼저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야외공원이 아니라 36층 살림집이 14층에 꾸려져 있는 실내 휴식터입니다. 36층 살림집의 14층과 17층, 그리고 44층 살림집의 17층과 30층에는 실내 휴식터가 특색 있게 꾸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실내 휴식터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살림집을 받아 안고 그 다음 날에 대학에 출근해서 첫 강의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정말 그 선생님이 이거 집을 받았다고 얼마나 학생들이 막 기뻐하는지 그러면서 저보고 집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다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집에 와 봐도 되겠나? 이렇게 강의 끝내면서 학생들 보고 다 와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림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강성국가 이 건설 위협이 먼 앞날 일이 아니라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 난 이걸 확신한다는 거. 그래서 학생 동무들이 앞으로 대학 기간에 많은 걸 배워가지고 앞으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이 강성국가 건설 위협을 또 메고 나갈 훌륭한 인재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살림집이 한 일도 없는 저에게 차려지니 정말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과학과 기술로서 받아보려는 그런 열정밖에 없습니다. 이후 우리는 44층 살림집의 34층 1호를 찾았습니다. 정작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 화면을 보던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뭐 하나의 대학 부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매방 우리 돌아보는 시기. 그때 사실 입사하기 전에 뭐지 들어와 봤습니다. 야 빨리 올라가서 보자 해가지고 34층에 이거 저 처하고 뭐지 올라가서 잠 들어오면 시 야야 했는데 이거 아이들도 집에서 기다리고 우린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가쁘지 않더라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하나하나 보고 밤에 한 줄씩 같이 걸어가며 시리 정말 원수님 사랑을 야 원수님께서 우리 종합대학 교원들을 이렇게 그 이런 군방 속 이렇게 궁전 같은 집에다 그 앉혀주시느라 하는 그 고마운 생각에 정말 하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 저도 눈물 흘리고 길며시 둘이서 좀 걸었으면 솔직히 말하고 집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집에 대한 시도 짓고 했댔는데 꿈에도 생각도 못했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원수님께서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학교에 나가서도 동무들에게 매일 아버지 자랑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동무들은 우리 아버지를 부러워하면서 자기들의 아버지도 과학자였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우주를 정복하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우뚝가는 과학자입니다. 저도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하여 아버지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집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보금자리이며 커다란 물질적 제보입니다. 저국의 최고 영도자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나라의 인재들을 키우고 과학을 연구하는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에게 이렇게 크나큰 훌륭한 체부를 안겨주시었습니다. 교육자, 과학자들을 온 나라가 부럽도록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의 전체 교원 연구사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고 후대 교육과 인재 육성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요리도 높이 떨쳐나섰습니다. 이들의 우위에 더욱더 비약하며 번영할 저국의 앞날은 또 얼마나 밝고 창창할 것입니까?